그래요? 즐기장님 말씀. 네, 우리 방송. 그래서 시즌 1이라고 했어요. 시즌 2는 이제 다음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여기가. 시즌 2,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이제 더 확대해졌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이제 생겼으니까 시즌 2 이제 가야죠. 선생님, 그 뒤에 있다가 하실 때, 그, 혹시 무기 있잖아요. 무기에 대해서 이 전투기나 뭐 장성 같은 거, 그런 거 AI에 대해서 뭐 말씀해 주시나요? 내용에는 없지만 질문하시면 얼마든지. 네. 자, 일단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생성형 AI 시대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대학 교육 혁신에 어떠한 면을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우리가 시작을 했던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고요. 잠시 좀 리뷰해 보면은, 저희는 그 4주간에 걸쳐서 첫 주에는 AI의 기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거고요. 워낙 모든 생성형 AI는 당연히 AI니까요. 그렇지만은 목적이 조금 이렇게 좀 방향성이 달랐을 뿐이지. 그래서 그 생성형 AI 자체도 두 가지를 살펴본데요. 이미지 생성하는 AI가 있고, 또 하나는 텍스트 생성하는 AI. 뭐, ChatGPT. 사실은 이게 모든 걸 요즘에 촉발시켰다고 보는데요. 이런 말하자면 생성형 AI 시대를, 그래서 문서 생성 AI 기술 원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참여하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세 개를 다 진짜 전공자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전공자 교수님들이 비전공자를 위한 그 강의를 준비해 주지 않으셨어요. 조금 좀 어렵게.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쉽게 하려고 했지만 비전공자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AI 기초와 그리고 생성형 그 AI와 함께 그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게 대학교 혁신과 뭐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그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고, 그것에 대한 토론과 그리고 질의응답을 좀할 건데요. 뭐 이거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제 강의는 항상 아무 때나 멈춰도 돼요.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왜냐면은 뭐 궁금한 거를 알아가시는 게더 중요한 거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전달에 실패해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여기 그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거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자, 일단은 그 AI 다시 한 번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AI를 착각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은. 뭘 착각하냐면, 저도 이거 원래부터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저도 계속적으로 지금 10년째 계속 공부하면서 점점 좀 확실해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거 별거 아닙니다. 영어로 써있지만, 위키피디아에서 AI다. 택타겟이라는 사이트에 있는데, AI란 우리 하니까 유명한 비판자이죠? 여기다 AI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영향을 받았는데 한번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intelligence of machine or software as opposed to the intelligence of human being or animal. 사람과 동물의 지능과는 다른 인공지능이다. 뭔 말인지 솔직히 이해가 이해됐지만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저는 이건 좀더 필수한 게 너무나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새로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다 아는데 그게 뭘 어떻다는 거지? 약간 조금 이해가 잘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묻자고 두 번째의 정의를 보면 AI is a simulation of human intelligence process by machine, especially computer system. 말 되는 거 같이 들려요. 컴퓨터에서 사람의 지능 과정을 흉내낸 거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한정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지능 하면 뭘 말하는지 다 알아들어요. 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천재도 모르고 과학자들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게 뭐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is ability of digital computer or computer control robot to perform tasks commonly associated with intelligence being. 지능 있는 존재와 관련된 것들이 하는 일들. 그러니까 사실 지능은 잘 모르지만 아 저게 지능적인 행동이야라는 걸 우리가 알아. 꼭 기억하네. 제 지능적인 행동입니다. 동물이 기억 못하면 지능이 떨어져서 제 기억 못해. 아무리 가르쳐도 똥을 좀 아무데나 싸니까 혼내잖아요. 그래서 지능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부터 가려. 그러면은 역시 지능이 높은 강아지네. 명석하죠. 그러니까 지능은 뭔지는 모르지만 지능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능적인 행동을 흉내내는 게 AI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다른 뭐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능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박사들, 뭐 AI 전문가, 뭐 AI의 유명한 뭐 석학들, 아무도 지능이 뭔지 몰라요. 뭘 하는 거냐면 지능적인 행동, 사람이 하는 그거를 흉내내는 방법만 하는 거예요. 그 흉내내는 게 다예요. 그래서 사실 AI라는 건요, A,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용어가 오해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능적인 게 뭔지를 안다고 이해한다고 하면 큰일 나요. 몰라요. 진짜 인류가 아무도 몰라요. 왜 지능이라는 게 동작하는지. 하지만 지능적인 업무, 지능적인 일, 그게 뭔지는 알잖아요. 도둑 두는 거, 글 쓰는 거, 뭐 그림 말하는 그리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인식하고, 감지하고, 분류하고, 예측하고, 계산하고, 비교하고, 요약하고 또는 그 추론한다 그러죠. 리스닝 한다고 아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관계 유추하는 거 이런 것들을 타스크라고 보면 인텔리전 타스크라고 보면 이거를 흉내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AI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대표적인 거 하나를 그럼 볼 거예요.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 이라는 고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나타나도록 하면 이건 지능적인 행동이겠죠. 그죠? 아, AI도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AI의 삶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동작하는 원리를 전혀 몰라도 고양이 사진 들어오면 무조건 충실하게 그 방법을 찾아 우리가 공부해서 그게 AI 공부한 거예요. 또는 The food was great. 아, 음식이 맛있었다. 이거는 리뷰 측면에서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정 반신 거잖아요. 좋게. 이때는 포지티브라고 하자. 이런 행동, 이런 타스크를 AI가 흉내내고 싶은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인텔리전트 타스크라고 보는 거죠. 이런 거를. 그죠? 자, 그런데 도대체 저걸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해야 될게 이거는 어떻게 편리시를 몰라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AI를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다 어마어마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고서 이거라고 얘기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아직도 정말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좀몇 가지가 있는데 들어가면 고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AI를 어디서 알아요? 컴퓨터에서 하잖아요. 컴퓨터는 그림도 이해 못하고 글자도 이해 못해요. 절대. 우리가 이거는 상식적인 건데 그걸 자꾸 잊어먹는데요. 실제로는 숫자뿐이 몰라요. 컴퓨터는. 숫자가 들어오고 숫자가 나가는 것밖에 못해요. 절대. 그래서 사진을 집어넣을 때인데요. 사진을 절대 그냥 안 집어넣어요. 사진은 정단위로 다 바꾼 다음에 가장 밝기값 높은 거는 높은 큰 숫자로 밝기값 적은 거는 작은 숫자로 해서 237, 250, 수만 개의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서 결과로 최단위는 나시라는 답이 나오는데 그럼 다음은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1분이 0만 나오거나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단어하고 이미지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얘는 이런 숫자가 몇 개죠? 수천, 수만 개가 들어가죠. 근데 제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 요즘에 AI는 앞에서 한번 들었겠지만 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요. 이게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건데 뉴럴 네트워크 동작 원리는 놀랄 정도로 간단해요. 놀랄 정도로. 너무 간단해서 세상에 이런 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한다고 이런 정도예요. 왜냐? 이 점들이 동그라미는 숫자고요. 동그라미들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숫자를 여기다가 전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전해주는 게 아니라 전해줄 때 여기서 값이 바뀌도록 만든 거예요. 여기 요 직선에 말하자면 선으로 갈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이잖아요, 점들이. 직선이. 합해주면 약속이 되는 무조건 합해주라고 보여있어요. 숫자가 만 개가 들어오면 만 개가 여기로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합쳐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값으로 변형돼서 합쳐질 뿐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여기 마지막에는 1이 나온 거라고 막 이걸 뒤집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는 0 나온 거라고 막 뒤집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고양이 사진이 들어갔을 때는 너 일이 안 나왔어? 그쵸, 그쵸, 그쵸. 거예요. 근데 고양이 사진이 안 집어넣었을 때 일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일이 나오면 고쳐, 고쳐, 고쳐. 고치다 보면은 근데 수학적으로 그 방법을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알고리즘이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이 숫자를 고쳐야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숫자 변이 조합이 나오는지를 알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방법이라고 보는 게 그건데 그거를 뭐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전혀 알 필요 없어요. 비전공자들은 사실은 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꺼도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해서 뭐 하겠어요? 그게 그 AI 전공 학자들이 만드는 거, 전공자들은 요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요 안에서만. 비전공자들은 아, 이게 좀 왜냐면 그때 그러면 뭐든지 할수 있나? 이거 조금 할수 있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람이 이걸 할수 있으면 얘들 할수 있어요. 기준이 그거예요. 사람이 사진을 보고 고양이와 고양이 아닌 걸 구분할 수 있으면 얘도 할수 있어요. 왜냐? 얘는 뇌의 구조를 흉내는 거예요. 얘가 뇌의 구조가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궁금해지죠. 도대체 진짜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근데 뭐 설명하다 보면은 뭐 요거 조금만 좀 알고 넘어가면 좀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동그라미는 무조건 숫자라고 보면 돼요. 진짜 동그라미는 숫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다음 동그라미한테 전달할 때 그냥 절대 전달하지 않아요.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어떤 수치를 곱해서 전달해요. 그리고 그 선에 여기에 할당되어 있는 이 가속치라고 부르는데 이게 학습되는 거예요. 요게 뭐뭐뭐일 경우에는 고양이면은 1이 나오고요. 뭐뭐뭐일 때 고양이가 아니면 0이 나오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 공부하고 덧셈하고 제가 늘 말하는 게 사실 뉴럴 네트워크라는 굉장히 고급 알고리즘 같은데 거기서 일어나는 연산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곱셈하고 덧셈뿐이 아니에요. 좀 많이 할 뿐이지 진짜 일어나는 연산은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해요. 계속 더하기 곱하기. 왜냐면 이거 보세요. 곱하고 더하기. 그리고 여기서 뭐 스텝 펑션이 이렇게 1% 이것도 곱하기예요. 사실은 이때는 1, 이때는 0 이런 거거든요.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요 공부를 소위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뇌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걸다 알아냈어요. 그래서 뉴런을 몇 개를 만들어서 붙이느냐에 따라서 얘가 할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서 쥐가 갖고 있는 뇌는 조그맣잖아요. 뉴런의 개수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할수 있는 일은 별거 아닌 거예요. 사람은 크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뇌에 한 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대. 요런 뉴런이 그러니까 그거에 말하자면 가지고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요런 상식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그 저희 챗GPT나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말하자면 그 인공지능 그 소위 엔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모델이 이거는 사이즈가 뭐 천이 무슨 빌리언이에요? 무슨 뭐만 빌리언이에요? 몇 쪽이에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사이즈 오브 모델인데, 그러니까 모델의 크기라고 부르는 건데, 넘버 오브 웨이트, 요 직선의 개수를 따진 거예요. 요 직선. 생각해보세요. 여기 네 개의 동그라미에서 6개가 분리해서 6개의 동그라미로 연결할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 무시하기 어려운 건데, 그죠? 몇 개죠? 할수 없습니다. 아니죠. 424예요. 아, 24개예요. 진짜요. 24개예요, 요때. 근데 여기 2개로 말하자면 1000개면 1000 곱하기 6이니까 6000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개수가 많으니까 노드가 많아지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챗GPT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빌리언 단위다 뭐 이런 거죠. 그게 말하자면 이런 노드가 많은 거예요. 노드가 많아지면 노드 연결하는 직선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숫자가 그 숫자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시시한 그거 말고 조금만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게요. 조금 한 단계 어려운 거 뭐냐면 선생님이 보실 때 에이, 고양이는 고양이 아니고 그것만 하면 너무 시시하잖아요. 고양이인지 새인지 강아지인지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한 4개 정도만. 어떻게 하느냐? 진짜 이거는 그 우리 뭐죠? 그 뉴럴 네트워크 배울 때 맨날 그 만나면 실습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안에 거는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양한 고양이 사진, 개 사진, 새 사진이 들어가야 돼요.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요? 버드, 캣, 독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단어 첫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 끝에다가 노드를 3개를 달아요. 노드를. 그리고서 첫 번째가 1이 나오고 나머지가 0, 0이 나오면 뭐더라고 항상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옆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쓰다가 옆에다 네모장 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아, 이 부분 나오면 어때요? 010 나오면 택시야. 001 나오면 도그야. 이렇게 놓고서 그렇게 되도록 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얘는 28 by 28이면 784거든요. 1세 개수가 783개의 인풋이 있고 출력단에 3개의 그 노드가 이 숫자가 나오면 이런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학습을 시켜서 3가 들어가면 100이 나오고 걔가 들어가면 001이 나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때 굉장히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학습시킬까? 나는 수학적으로 너무 쉬워요. 이미 다 증명된 게 있어요. 입력과 출력된 약속된 값들만 계속 집어넣으면, 표현시키면 얘가 다른 게 들어와도 비슷한 게 들어오면 알아서 하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그 학습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쉬워 보여요. 그죠? 그럼 도대체 정답은 어떻게 푸는 거지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사람이 딱서 있는데, 우선 이거는 제가 이 그림을 지울 수 없어서 못 봤는데, 사진 사람이 딱서 있을 때, 이 사람의 머리 어디, 목 어디, 어깨 어디, 그렇게 정보를 찍히는 그런 용도를 여기서 봤을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훈련해 주세요.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 사진이 들어가면, 별건 대신 굉장히 많은 노드들을 여기다 놔요. 예를 들어서 15개를 썼는데 머리 좌표값 2개, 목 좌표값 2개. 아마 이게 15개면 아마 여기 곱하기 2를 해서 XY 좌표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 30개의 노드값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30개의 노드가. 저거 어떻게 알지? 훈련시켜야죠. 저형으로서 어떻게 훈련시켜? 이렇게 훈련시켜요. 사진 주고 요 사진의 결과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게 2개가 들어가서 숫자 30개가 들어간 거예요. 숫자 30개 붙여놓고서 너이 사람이 들어오면 숫자 30개 이렇게 반드시다 하는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몇 개? 수만 장의 사람과 수만 장의 좌표값을 계속 훈련시키다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눈, 코, 입, 귀가 어디 있는지 찾아낸 거예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요 모양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AI 학자들은 이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다양한 걸 연구해.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지 좀더 빨리 잘 되나. 뭐 이런 걸 연결하는 거지. 절대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인형 모드겠어. 인형 모드겠어. 어떻게? 들어가는 데이터 정보, 그 픽셀 개수가 이거고요. 출력된 건 우리가 찍는 숫자들의 개수는 모드에서 변한다. 이 사이에 무슨 픽셀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AI 학자들이 맨날 공부하는 게 저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빨라. 이렇게 하면 훨씬 정확해. 하면서 그걸 공부해요. 입력 출력은 안 바뀌어요.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해? 맞아요. 똑같아요. 신기할 정도로. 이런 거 집어넣고, 요런 응용이 있거든요. 이걸 세그먼트 핸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영역을 잘라서, 여기가 캐시야. 그죠? 여기가 풀밭이야. 여기가 뭐 나무야. 여기 하트야. 왜 이런 거 하냐고,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캐슬,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걸 다 붙여 바꿔야지. 싹 굴리면 여기만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응용은 그거고. 그럼 저도 들어가서 이게 나오는 거 같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요. 여기 이 픽셀 개수만큼의 입력이 있고요. 근데 픽셀 개수가 똑같게 있잖아. 아무래도 세그멘테이션. 출력 개수도 똑같게 해야 돼. 근데 여기 들어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 RGB, 또이 빨간색, 뭐 파란색, 그다음에 그 초록색의 그 RGB 값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하늘은 3이라고 보자. 나무는 뭐 1이라고 하자. 고양이는 2라고 하자. 약속은 정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옆에 컴퓨터 옆에 메모장에 써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리고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오도록. 그러니까 딱 보면 어때요? 입력 노드의 개수하고 출력 노드의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픽셀이 수가 똑같은 데니까. 그죠? 100x100이 들어가면 100x100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 사이에 모양은 뭐, 들어가면 100x100이 돼.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이게 정확하게 계산되더라? 자, 이렇게 그림은 알겠는데. 그럼 문자가 들어간다는 게 요즘 챗GPT도 결국엔 챗GPT도 다를 것 같아.
절대 오해 마세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도 안 달라요. 언어도. 그럼 언어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더 포지티브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포지티브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단어가 들어가서 단어가 나와. 무슨 말인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결국엔 숫자만 들어가야 돼. 숫자만. 그래서 우리 AI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가 몇 개인지 쫙 검사를 해봐요. 그러니까 물론 언어별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영어 경우에 찾아봤더니 90%의 공통점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은 너라는 단어 몇 번째에 쓰는 거예요. 몇 번째에 찾아보니까 뭐 8,600 뭐몇 개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 8,600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푸드 어디 있더라? 여기 찾아보니까 9,400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4,000원을 딱 요거를 이렇게 테이프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다가 써놓는 거예요. 진짜 노트에다가. 그리고서 그 숫자를 찾아서 그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문장이 나오면 똑같은 숫자 조합이 들어가겠죠. 그죠? 다른 문장이 나오면 다른 숫자 조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할 건데,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좋다 나쁘다 한다고 합시다. 포지티브 네거티브. 저희 그 스매틱 발달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러면은 여기다가 노드 하나만 두고 좋다는 건 1로 나오게 하고요. 나쁘다는 건 0으로 나오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계속 활용시키면 어떤 문장이 들어갔을 때그 숫자로 변환된 걸 갖다 집어넣으면 좋다는 뜻이구나. 나쁘다는 뜻이구나. 다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훈련하는 방법을 조금 더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사람하고, 그러니까 AI가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너무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걸 공감하면 할수록 느끼고 있는데, 왜냐면 그걸 훈련하려고 자꾸 하는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 소위 이거는 레스토랑 리뷰예요. The test for me sandwich was great. 그러니까 맛있다는 얘기예요. 샌드위치가 긍정적인 거. The service was slow and the food was so 별로였어. 네거티브고요. 스펠링이 틀렸네요. 네거티브. The all great was fantastic. 포지티브. 등등등.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숫자 1이 나오고,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숫자 0이 나오고, 키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집어넣어서 집어넣으면서 이 스펠링 값을 그렇게 되도록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 웨이팅 값을. 근데 얘는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알지만 숫자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문장을 나타내는 숫자 대 조합인 거예요. 그냥 숫자 뒤에 들어가요. 항상.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를 들어서 베스트 피자 아이 에버 했다는 문장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는 포지티브가 나쁘다예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왜 되지?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고민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고, 왜냐면 자기도 이해 못할 거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풀고 있냐면 통계학적으로 또는 선형대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수학적으로만 이해되지 이 알고리즘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서 같이 이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는 측면에서 또는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사실은 그 AI 전공자들은 자기네들 언어로는 설명이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렇지만은 동작하는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몇 개의 문장을 이렇게 훈련시키는지 이런 게 잘했다. 좀 궁금하죠? 아주 대표적인 뭐 데이터 하나 있어요. 유명한 거. IMDB 무비 리뷰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국제적으로 다 쓰는 거예요. 아마 이게 데이터가 5만 개네요, 5만 개. 50개라고 써있죠. 그, 이거 영어 리뷰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좋다는 건지,
영화 봤더니 이건 나쁘다는 건지 그걸 나타내는 문장 5만 개나 있어요. 모두 그런 걸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슷한 내용의 문장이 들어가면 결과가 나쁘다는 거, 좋다는 거, 나쁜 거예요. 어느 정도 정확하냐? 요즘의 정확도는 이 정도를 찍었어요. 96.2%. 엄청나죠? 그러니까 거의 다 맞추는 거예요. 그죠? 저 정도면. 100개 중에 4개 정도 틀린 건데, 우리가 문장을 읽어보면은, 그러는 거지. 애매한 것도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저 정도 정확도를 찍어요, 요즘에. 자, 이거 지금까지는 그냥 AI 동작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네? 아마 그 나름대로의 감을 이제 잡으셨기를 바라는데, 도대체 생성형 AI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생성형 AI는 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AI의 입력과 출력을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고양이 집어넣고서 왜 이렇게 나왔잖아요. 왠지 그거는 가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귀여운 고양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할수 있잖아요. 그림은 못 그려도 어떨 거야 라는 상상이 되죠.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생각이 되더라예요. 얘가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큐캣은 뭐예요? 숫자예요. A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숫자. Q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숫자. Q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숫자를 3개를 집어넣고 그때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나타내는 100바이트 만 개의 숫자가 나와야 돼. 라고 딱 써버리는 거예요. 약속이라부터 필요한 자료는 써지라 필요한 자료를 몇 개를 써 있어요?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써야지만 얘가 나중에 얘가 들어가면 그 중에 하나 비슷하게 생긴 귀여운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근데 아까 네트워크에서처럼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조그만 게 들어서 크게 들어서 이상한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입력 모드는 이 단어를 나타내는 숫자를 넣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넣어요. 이게 숫자예요. 그런데 그 숫자로 이걸 팍 하니까 잘안 돼요, 해보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내용이 아니고, 요 영역은 AI 학자 기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별의 방법을 봤어요. 이런 방법을 써요. 한 6개 하나 있으면 그래? 그러면 얘를 그냥 바꾸지 말고, 랜덤한 노이즈, 얘랑 똑같은 크기의 그냥 무작위 값을 시작을 해서 걔를 점점점점 변화시키는데 변화시킬 때 얘를 갖다가 정보를 주자.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야 아마. 이 정보를 주면은 고양이라는 거, 퀵이라는 거 그게 들어오면 가서 얘가 바뀌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대박 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요즘에 그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의 기본 원리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훈련시켰더니 문자를 집어넣으면 그 문자에 합당한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미지 생성 AI. 그러니까 그 제목이 텍스트 투 이미지로 되어 있죠. 그 텍스트가 들어가서 이미지가 나오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이걸 고민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전공자들이 고민할 거예요. 문자를 바꿔서 집어넣고 그림에 해당되는 픽셀 값에 해당되는 많은 숫자가 나온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근데 이거 여기를 훈련시키면 훈련자를 만드는 거 쉽겠죠? 왜요? 쉬워요? 예쁘고 귀여운 사진 같다는 것도 그 이름을 붙이고 얘가 이름이고 얘가 출력이라고 바뀌시면 되죠. 그러면 그거는 또 이미지니까 그렇다고 또 쳐요. 요즘에 하도 얘기가 많은 챗GPT에 대한 원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게 그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사실은 어떻게 시킨 거냐면 문장이 있잖아요. sentence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문장 하나가 있어요. 뭐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문장이 있지만 My favorite food is a bagel with cream, cheese and rolls. 이게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그 프렌치즈하고 롭스하고 베이컨 먹는 게 내가 너무 좋아 이런 거 얘기한 거죠. 문장인데 근데 이 문장을 인공지능이 이해하도록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걸 요즘에 쓰냐면 이런 걸 시켜요. 여기 my favorite food is o 다음에는 뭐가 와야지? 뭐가 와야 돼요? 베이글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입력이 들어갔나? 베이글 나와야 돼. 이렇게 학습하는 거예요. 그럼 베이글까지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위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위드까지 집어넣으면 크림이 나와야 돼. 크림까지 집어넣으면 다른 단어가 칠판이 돼. 문장의 앞에 한 두세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그게 들어가면 또 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문장 하나만 가지고 수십 개의 훈련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그죠?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뭐 10개 이상의 훈련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문장 훈련 자료란 건 얘를 들어가면 얘가 나와야 된다.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숫자로 약속된 숫자로 바꾼 다음에 집어넣으면 약속된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표를 보고 베이글이나 아, 위드나 이렇게 하는 거지. 단어가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숫자가 들어가 숫자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이게 참 중요한 건데 훈련을 시켰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음 단어가 뭐가 와야 될지를 계속 표현시켰더니 Once upon a time, 옛날에 There was a unique, unique 있었어라는 단어까지 생기니까 얘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은 완성을 시켜주더라고요. That lived in a magical forest with all her unicorn friends. 그러니까 유니콘 친구들하고 같이 뭐죠? 마법의 숲 속에서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장이 완성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의도한 학습이에요. 그죠?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를 학습시키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What is the capital of France? 이렇게 딱 썼더니, 그 다음에, What is the France largest city? What is the France population? What is the currency of France? 뭐예요? 우리가 문장으로 학습시켰는데 문장 중에 What is the capital of France라는 문장이 있으면 보통은 프랑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 그런 문장이었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잘못한 거 아니에요? 쉽게 대로 다 거예요. 내 기억에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집으로 뭐죠? 얘는 문제집으로. 그죠? 근데 우리가 의도한 거 뭐예요? 야, 이거 의문문이잖아. 이건 알아는 거야 될거 아니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얘가 잘한 거예요. 얘는 절대 시키지 않은 게 아니라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이걸 인스트럭션이라고 보니까 문장이 질문문이면 답을 해야지. 사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안 되네 하고서 이게 뭐냐면 이게 소위 베이스 LLM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 대형 언어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여기까지 됐었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걸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했어요. 원샷 러닝, 투샷 러닝이라는 방법을 구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보니까 다음에 뭐가 올지를 정확히는 맞추는데 앞에 질문을 이해를 못하네. 그러면은 이게 질문이라는 걸 가르쳐줄 방법이 없었다라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썼어요. Q라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써요. 예시가 아니라 진짜 Q라는 문자 뭐죠? 문자를 한 다음에 콜론하고서 What is the capital of Korea? 한 다음에 질문 A 콜론 서울 이렇게 이거 누가 봐도 질문 답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What is the capital of France? 이렇게 여기까지 A까지 문장을 붙더니 이런 거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서 뭐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글쎄요, 이게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는 단어가 뭐가 어떤 단어가 나올지 확률감만 시킨 건데 결과를 봤더니 이해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LLM, 그러니까 ChatGPT 이거 조금 더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ChatGPT라는 거를 만든 게 그렇게 동작할 줄 알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절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에 대한 걸 학습시켰더니 얘 미친 거 아니야? 말을 알아듣네? 깜짝 놀란 거야, 사람. 진짜. 정말 놀라서 빠진 거야. 거짓말이 아니야. 예전에 그 구글에서 어떤 그 직원 중에 하나가 구글에서 개발 중인 말하자면은 그 알고리즘이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잘렸잖아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맞아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정말. 왜냐면 얘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해를 하는 방법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 그 과학자들은 아직도 몰라요. 이해를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진짜. 그런데 다음 단어가 뭐였는지를 맞추는 것만 훈련시켰더니, 오, 이해를 하는 것 같네? 이상하네? 이게 왜 이해가 되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질문을 하나 줍니까? 예시 답변이잖아. 예시 답변. 예시 답변 하나 줬더니 잘하네? 이게 주면 어떨까? 두 개를 예시를 주면 더 잘해. 우리랑 똑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꼈으면 이게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그래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답변 잘 못하다가, 요런, 쇼 example, 요거에 대한 답은 요거야라고 가르쳐주면, 아, 하면서 문제를 풀줄 알게 돼요. 그런 예시 문제를 많이 주면 답을 더잘 풀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너, 이게 풀어봤어? 네 이게 풀어봤어? 다섯 개 풀어. 그럼 나중에 바꿀 수 있어. 이런 것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발생해. 왜냐면 그런 질문할 때마다 예시를 매번 줘야 되잖아. 귀찮아요. 그죠? 아니, 한번 정도, 왜냐면, What is the capital of France를 물어봤을 때,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빨리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렇게 학습된 데가 없어요. 그렇게 못 다는 거예요. 예시도 없으면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답답해진 거죠. 그래서 오픈 AI에서 몰래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뭘 개발했느냐?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따르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인스트럭션을 따르도록. 무슨 말이냐? 아까 말한 그 베이스 훈련을 먼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하는 거는 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 했잖아요, 얘가. 그죠? 그러면은 요런 질문이 들어가서 요런 답변을 해라. 이런 질문이 들어간 답변을 해달라는 샘플 문장을 5만 개 만들어서 훈련을 더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게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예시를 안 줘도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오픈 AI에서 만들어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거면 출시해도 되겠다. 그래서 ChatGPT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물론 부작용이 처음에 좀몇개 있었죠. 아직까지 잘 몰랐던 거. 근데 뭐 이거는 별로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베이스에는 너무 많아요. ChatGPT 이전에 너무 크고 좋은 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추가적인 훈련을 시킨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얘가 처음 하니까 그래도 다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써요.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이라는 것과 Reinforcement Learning과 Human Feedback이라서 뭐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적절한 질문 답변을 추가적으로 또 학습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질문을 하면 이제 실수 안 하고 그럴싸한 문장 계속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질문이구나 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기 직전에 한번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의 지능을 흉내낸다고 말을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지능이 뭔지를 모르는 게 흉내내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뭘 흉내낸다? 사람의, 그러니까 지능, 사람의 지능적인 행동을 흉내내도록 하는 거예요. 행동만.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은, 요렇게 했을 땐 요렇게 한다라는 인력과 추세를 다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하는 게 되더라예요. 그냥. 그리고 더 하나, LML에서 특히 이 챗GPT와 관련돼서 얘가 왜 이해하고 답변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무언가 이해해서 말하자면 설명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면 그걸 코딩으로 만들죠. 그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근데 비슷하게는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 상황인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일단 말은 알아듣는 건 거의 확실해. 우리가 말하는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항상 그 텍스트가 들어가서 텍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잘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는 뭐그 챗GPT에 사용되는 그 GPT를 훈련시킬 것도 아니고, 나 이해도 못하고,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뭘 알아요? 뭐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지 다 알잖아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얘가 답변이 아주 명확해지는지, 그런 거를 말하자면은 그 공부하는 분야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 했을 때뭐 Where is the capital of France라는 질문 하나, 그거 프롬프트거든요. 그렇게 집어넣으면 답변을 못하더라. 어떻게 했죠? 한국의 수도 서울, 프랑스 수도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프롬프트가 길어졌잖아요. 근데 그냥 길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정보를 이렇게 담아서 줘야지만 얘가 답변을 잘한다는 건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나중에 한번 잘 되새겨보세요. 사람도 똑같아요. 학생들한테 아무런 근거 없이 뭘 질문하면 답변을 못해요. 왜냐면은 무슨 뭘, 저 사람이 무슨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교수가. 그러니까 아, 내가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이런 답변, 이런 거 이런 답변이야. 그러시면 그러면 답변을 쉽게 해요. 똑같아요. 얘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근데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원리 몇 가지만 할게요. 특히 그 챗GPT 오픈AI에서 나온 그런 렉처에서 나온 건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에요. 막연해 보이죠? 굉장히 막연한 얘기예요. 명확하고. 근데 사람도 질문할 때 질문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똑같아요. 또 하나, 원칙 2, 무대한테 생각할 시간을 준대. 아, 저게 뭘까? 저게 난이하죠? 그거, 근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들어볼게요. 명확하다는 건 뭐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엇이고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기호를 많이 써요. 딜리미터라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아무도 안 쓰는, 말하자면 백틱이라 그래가지고 그 따옴표라는 거죠. 그거 세 개, 그거 세개 또는 따옴표 세 개. 이런 따옴표 세 개를 연달아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거를 말하자면 보통은 밀리미터라 그래가지고 써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질문이야,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네가 참고할 내용이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출력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요런 형태로만 출력해줘 라고 하면 더 답이 아주 정확하게 돼요. 그리고 모델한테 조건 출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이거 확인했어? 정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시켜야 돼. 그리고 아까 봤던 처음 그 피셜 프롬프팅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많이 주면 줄수록 얘가 명확하게 그걸 흉내를 잘 내요. 이것도 막연하죠. 이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제가 한번 그 여기 그
여러분들은 코딩하고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실제로 동작하는 걸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코드를 가져왔는데 조금 전에 말한 그거를 한번 설명할 거예요. 뭐 지금 여기 이 코딩은 뭐 간단하게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챗GPT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창에다 입력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거는 깔끔하게 해놓은 것뿐이고 어떤 그 수학 뭐죠? 그 코딩에서는 함수를 그냥 부를 거예요. 근데 함수의 입력으로 그러한 그 문장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답변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든지 쓸수 있게 오픈되어 있어요. 대신 막 쓰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돈 내고 쓰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돈도 얼마 안 들어요. 10에, 그러니까 0.1센트인가 0.01센트든가 센트보다도 0.1센트든가 그래요. 한번 쓸 때.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싸요. 근데 어쨌든 그걸 쓰면 되는데 그걸 써가지고서 질문 주면 답변하고 질문 주면 답변하고 이게 돼요. 그래서 그걸 코딩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다 빼놓고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줘야 돼. 예를 들어, 이거 제가 대입으로 한글로 바꿨는데 가능한 한 영어가 구체적인 지식을 얘기하면 모델이 수행할 자료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고 이것이 또그 프롬프트를 요리해야 된다고 명확하고 말하자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걸 문장으로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집어넣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프롬프트라는 이런 그 변수형에다가 세 개의 백티, 이게 백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걸 구분된 텍스트를 요약합니다. 그래서 백티 세 개, 백티 세 개, 요거 여기다가 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뭘 해야 될지 이제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아래 문장을 요약하세요. 이러면 어디서부터 아래지? 에 헷갈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똑같아요. 진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요것만 해라고 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요게 텍스트예요. 이게 컴플리션이 사실은 그러니까 컴퓨터로 제가 쓸수 있는 그래서 답변을 받아도 이거 나와요? 두 문장짜리 여기 요약이 나와요. 그죠? 모델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짧게 작성하는 것과 이것도 중요해요. 짧은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어요. 컴퓨터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만 잘 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길면 더 상세하고 관련성 높은 걸 잘해요. 그러니까 좀 짧게 얘기해. 이거 안 좋은 거예요. 프롬프트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건뭐 이거 인젝션은 좀 뺄게요. 필요 없으니까. 출력을 이렇게 뭐죠? 저장이 장르와 함께 세 개의 가상 챗대목 목록을 생성해봐. 다음 키와 함께 JSON 형식으로 제공하십시오. 책 아이디, 제목, 저자, 장르. 사실 저는 그 원래 영어로 된 거를 예제를 한글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중한 말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컴퓨터는. 그러니까 막말 막 써도 돼요. 전혀 그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동기는 이게 좋은데 이렇게 썼는데. 근데 이렇게 그냥 쓰는 것보다, 그게 여기 있죠. 다음 키와 함께, 이거는 뭐 제이스 형식이 뭔지를 모르셔서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이름값을 콜론으로 연결한 요 형태가 있는데, 이걸 JSON이라는데, 이런 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상의 책 제목을 다섯 개 생성, 세개 생성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실수 없이 잘했다는 뜻이죠, 지금. 아무 문제 없이. 근데 그것 중 이유 중에 하나가 아웃풋 포맷을 명확하게 지정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돼. 그냥 요거 하지 않고, 가상의 책세개 만들어져 하면은 만들긴 만들어요. 그런데 어떨 땐잘 되고 어떨 때안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형식 출력되는 형태를 아예 지정을 해주면 그게 잘 맞게 해요. 또 하나 모델에게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요거는 그 어떤 문장인데 책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창자를 만드는 것이 쉽습니다. 먼저 물을 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동안 컵을 들고 티백을 넣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보면 티백 위에 붓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누가 차를 만드는 그티 만드는 과정 레시피를 착착착 다 순서가 정해져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 보세요. 1년의 지침이 포함된 경우 해당 지침을 다음 형식으로 작성하라고 얘기시키죠. 형식까지 주는 거예요. 1단계 뭐, 2단계 점점, 이건 진짜 점점점이라고 한 거예요. N단계 점점점점 이렇게 만들어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만드는데, 여기 있어요. 조건입니다. 텍스트에 1년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제공된 단계 없음이라고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아예 조건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얘가 이렇게 나와요. 1단계 물들입니다. 2단계 문장 이해한 거죠. 이거 챗GPT예요. 그냥 쓴 거예요. 그걸 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이게 들어갔다. 오늘은 태양이 밝게 빛내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무슨 에세이 같죠? 그러니까 어떤 단계하고 지침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단계 없음이라고 탁한 거예요.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침. 그냥 알아서 대충 해봐. 이런 거 없어요, 진짜. 명확하게 가르쳐줘야지 그 명확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few shot prompt은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 그 예제가 있으면 암시차를 따라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임무는 일관된 스타일로 대답하는 겁니다. 아이, 인내심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할아버지. 가장 깊은 계곡을 파고드는 등은 무서워는 생각보다 흘러나온다. 인내심에 대한 설명은 설명인데, 이 메타포라고 그러죠.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죠? 가장 웅장한 교양 부분, 하나의 표에서 비롯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라고 아예 예시를 하나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겁니다. 탄력성에 대해서 좀 유대하면 갑자기 뭐라고 나와야 되지? 했더니,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탄력성은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어두워졌다고 이런 거다. 포기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메타포로도 설명을 하는 잘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잘하느냐? few shot learning이 된 거예요. 일본어 few shot learn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답을 몇개 가르쳐 준 다음에 그걸 따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거. Give the model time to think. 이게 좀 애매하죠? 모델이, 여기서 말하는 모델이라는 게그 챗GPT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형 모델. 생각하는 시간을 주라는 건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질문만 하고 답을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할 때, 요런 과정을 거쳐서 요걸 푼 다음에 결론을 요렇게 내라고 단계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거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걸리겠죠. 얘가 만약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 번, 한 번에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풀어야 되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어떤 그 도화책의 한 부분이었어요. 어떤 매력적인 마을에 재빠진 남녀가 물 길러도 뭐 노래 못 맞았고 뭐 그렇지만은 탐험을 계속해 등등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라면서 얘한테 지시사항을 따로 적어놓은 거예요. 1번, 세계 백표로 구분된 텍스트를 요약을 먼저 해요. 2번, 요약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요약된 걸 프랑스어로 번역해라. 라고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약 안에서 각 이름만 뽑아내라. 각 이름만. 그 다음에 물란서 선배님과 그 사람 이름의 개수 키가 포함된 제이슨 게 직원 말하고 포함된 이런 형태로 추적해라라고 이런 단계를 다 충분히 하는 거죠. 그냥 이거 없이 이걸 딱 하면 얘가 실수로 엉망진창이 돼요. 이거를 프랑스어로 요약해서 이론을 써 그러면은 정확하게 잘 못해요. 그런데 요약하고 번역하고 이름 찾은 다음에 그거를 출력해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단계를 밝혀준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잘하더라. 그랬더니 그 단계 단계를 다 거치면서
완성도가 높더라요. 그러면 완성도가 ask for output in specify form 이거 똑같은 거고요. 아예 포맷까지 정해준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 전에 모델이 자체 솔루션을 내도록 지시한다. 이게 그냥 진짜 재밌는 건데 이거예요. 그 학생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들어보죠.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의 그 논리적인 체계가 틀린 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다 말이 되는데 그죠? 그건 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이 이게 학생이 받은 질문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너는 태양광 발전 시설 짓고 있는데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필요해. 토지는 평방 피트당 100달러. 그리고 평방 피트당 그 태양광 패널을 250불에. 그리고 연간 그 10만 불의 고정 비용이 있고, 그리고 평당 피트당 10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어. 그런 그 총평이 얼마나 될까? 그 질문, 뭔가 산수지만 조금 생각하면서 시간처럼 풀어야 되는 산수죠. 그죠? 수학적인 문제예요. 근데 학생이 이렇게 기본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계산을 했어요. 아, 토지 비용? 왜 이런 걸 썼는지, 배라고 했었는지.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그게 된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니까 학생의 솔루션 이건 써 나온 거예요. 학생이 써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세워서 계산해야 되는 게 맞네? 라고 답변을 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프롬프터, 그러니까 뭐죠, 챗GPT한테 이걸 써 넣으면서 얘 맞았어? 물어본 거예요. 얘 맞게 너 문제 답변 맞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답변이 틀렸어요, 사실. 450 X 곱하기 10만이 아니라 360 곱하기 얼마예요? 사실 계산해 보면.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잘한다고 답변했어요. 얘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챗GPT도. 사람도요, 여러분들 채점해 봐서 알지만, 채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쑥쑥 보면서 채점은 틀려요. 근데 다시 한번 풀어보죠. 본인이. 그 다음에, 내답하고 학생 답이 맞는지 비교해야지 정확한 채점이 돼요. 안 그러면은 틀려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를 범한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맞아요라고 했는데 그러지 마라고 얘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렇게 한 겁니다.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기 전에 학생의 솔루션이 맞는지 판단하지 말아요. 이거 한 문장 못쓴 거예요. 한 문장 못쓴 거예요, 한 문장. 그랬더니 아한 문장이 아니죠. 제가 이걸 스킵했네요. 여기 순서까지 안 틀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첫 문장은 똑같은 문장인데 문제 해결할 때 이렇게 솔루션을 찾아. 너무 좋아. 네가 먼저 솔루션 찾아. 그 다음에 그 솔루션과 학생 솔루션과 비교해봐. 그래서 판단해서 답을 내. 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두두두두두두두두 해서 이게 자기가 직접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350 곱하기 470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360 곱하기 X 더하기 10만이라고 얘가 자기 계산 값이 나온 거예요. 이거 계산을 제대로 한 거죠, 제가. 그 다음에 학생 거랑 비교했더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학생 틀렸어요. 답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되나? 이게 왜 되지? 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되지? 그러고 있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학자들도 계속 이게 왜 되지예요. 이걸 왜 하지, 얘가? 지금 현재 그 스테이터스를 아셔야 돼요.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제를 제가 보여줄 건데, 챗봇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챗봇이 뭐죠? 많이 들어보셨죠? 챗봇이 뭐죠? 로봇이죠? 근데 그걸 만들려면 쉽지 않아 보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피자 주문을 받는 챗봇을 한번 지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쉬울 것 같지 않죠? 어려울 것 같죠? 놀랄만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정도가 챗봇에 다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숨기고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그 알바생을 하나 고용했어요. 피자집이에요. 제가 할 일은 주문을 받아서 말하자면은 그 주문대로 말하자면은 만들라고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걔가 첫 출근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주문 받아? 그런 게 있어요? 첫 출근이에요. 피자 가게 알바요. 주문받는 알바요. 전화로. 뭘 가르쳐주겠어요? 네? 그죠? 그렇죠? 그만큼 될까요?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인 방법을 지시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렇죠?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한달 동안 연습 들어가지 않겠죠? 앉은 자리에서 몇분 안에 이렇게 하라고 그몇 분이 뭘 설명하냐고? 메뉴 보여주면서 야, 이거는 이거랑 어떻게 따로 그죠? 요거 주문 받아야 돼. 너 주문할 때 그거 추가 주문도 물어봐. 안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음료수 꼭 물어봐. 배달인지 픽업인지 꼭 물어봐. 그 다음에 합산해서 가르쳐줘. 그러면은 잘 할까요? 똑똑한 애들은 할 거예요. 근데 약간 무서운 애들은 막 다시 물어보고 뭐 난리 나겠죠? 얘는 어느 정도 똑똑한지 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챗지피티한테 이렇게 쓸 거예요. 당신은 피자 레스토랑 주문을 수집하는 자동화 서비스인 모더봇입니다. 먼저 고객에게 인사한 다음에 주문을 수집한 다음 배달이 됐습니다. 음료는 추가 주문을 포함한 전체 주문을 수집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요약하고 고객이 다른 문구를 추가하게 된 경우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배송된 주소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결제기를 받습니다. 메뉴에서 항목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옵션 추가한 부분이 크기를 명확해야 합니다. 짧고 친근한 대화 스타일로 응답해야 합니다. 메뉴는 치즈피자 16.9, 10.0, 7.0. 치즈피자 10.9, 등등등 감자튀김, 그리스라도, 토핑, 설치인데 버터, 소시지, 페라리언, 저도 잘 모르는 몇 가지 토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료, 콜라 세 가지 종류, 스프라이트, 생주 그렇게 요것만 가르쳐줬어요 지금. 요것만 가르쳐준 거예요. 이거를 챗지피티에 집어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집어넣으면 지금 요거는 인터페이스가 쉬워요. 한두 줄 코딩으로 가능한 거예요.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실행시켜도 이렇게 돼요. 안녕하세요. 피자 레스토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주문을 도와드릴까요? 얘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즉, 챗지피티가. 예, 라고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주문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예, 그런 거예요, 저. 이거, 그 뭐야, 오픈AI 챗지피티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조금. 교수님, 위장화를 뒤에 있는 W는 영어로 줄바꿈이래. 줄바꿈. 줄바꿈 어떤 뜻이에요? 아, 그거는 그 뭐죠? 컴퓨터 파이썬의 룰이에요. 파이썬 룰에서는 줄바꿀 때 그냥 이렇게 저거는 안 치면 줄이 안 바뀌어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뭐죠? 키보드 모양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한글은 키보드가 백슬래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아마 지금 제가 보니까 멈추고 여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아예 처음에 코드를 몇 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한번 할게요. 아니, 이게 첫이에요. 자, 답변했더니 좋아요. 먼저 대답을 해주세요. 얘가. 지금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른 거 아무것도 안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을, 여기에 스물 몇 줄짜리 문장을 ChatGPT한테 넣은 것뿐이에요. 근데 얘가 이걸 이해하고, 아, 나는 주문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픽업이라고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피자 픽업 주문인가? 주문 받아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지가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알아요. 치즈 피자 저 좋아하거든요. 치즈라고. 그러니까 아예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성의 없이. 치즈야. 알아듣는. 좋아요. 치즈 피자를 주문하는군요. 세 가지 있습니다. 작은 거, 몇 달러, 중간 몇 달러. 그러니까 큰 거? 아, 요거 조금 얘도 헷갈렸네. 그죠? 작은 크기가 아니라 가장 크기가 뭔데? 요건 조금 헷갈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중간. 중간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도 아니고 그냥 대충대충 막, 그러니까 성의 없이 해볼게요. 답변을 아예. 중간 크기 피자 했군요. 그죠? 다 알아요. 그리고 추가 주문 음료 더 하실 건가요? 감자튀김?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감자 주세요 해볼게요. 알아듣는지. 감자튀김 주문하시는군요. 4.5달러 제거됩니다. 더 추가 주문하실까요? 귀찮으니까 없다고 할게요. 시간 관리상. 중요한 게 빠졌는데요. 음료요. 피클이 빠졌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일부러 막 하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예의 없이. 알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이 맞나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하면 근데 얘 혼날 거예요, 점장님한테. 너 음료수 주문 안 받았어 하면서. 어쨌든, 주문되면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얘가, 그러니까, 할 때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또 빠트린 거 하나 있는데, 합산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까먹었네,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근데, 이게 믿어지세요. 솔직히 저는 이거 예제를 준비하면서도 깜짝 놀란 게, 22줄로, 그러니까 요 정도 설명이면은 똑똑한 애들은 알아서 해요, 진짜. 우리 사람도. 사람의 똑똑한 수준 정도에. 그러니까 약간 좀 떨어지는 애가 아니에요, 진짜 지능이. 그러니까 그 지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참 애매하긴 해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데 그냥 요거는 제가 즉석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이 이어질 건데, 혹시 그 강의한 내용에서 질문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영어를 다 한글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네, 원래 기본적으로 영어로 네, 얼마만큼 이렇게 번역이 시스템이 조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영어로 된그 문자를 제가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 다 바꿨을 때안 되는 게 10개 중에 한두 개는 생겼고. 근데 가보면은 번역이 조금 잘못돼서 그래. 그래서 번역을 좀 바꾸면 제대로 된다고 막 그래. 근데 번역이 아무리 잘 돼도 조금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은 충분하게 그 학습이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잘 되려면은 뭐 한국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데서 만들어야죠. LLM을 한국 전용으로 다 만들어야죠. 얘는 GPT를 가지고 학습해. GPT는 뭐냐면요, 영어로 학습된 그 LLM을 가지고 한 거예요. 영어로 학습. 근데 거기에 한글을 추가로 조금 더 넣었겠죠. 질문 없으세요? 또?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의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아이폰에서 시리하고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빅스비하고 챗지피티하고 이세 개의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라고 할수 그러니까 있는 시리를 예를 들면 시리를 시리야 물어보면은 알아듣고 네. 뭐 질문하면 답변하죠. 네. 그거는 이 LLM보다도 좀 저급한 수준의 AI예요. 사실은. 네. 굉장히 왜냐하면 컴퓨터 거기 들어갈 정도면은 조그만 거기 때문에 이거는 슈퍼컴퓨터에서만 돌수 있어요. 아직은 얘네들 챗GPT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잖아요. 얘는요. 이 시리는 거기 약속된 몇개 말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꼭 나오는 말이 많잖아요. 왜냐면 학습된 적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죠? 예를 들어서 피자 주문 좀 받을 이러면 얘 무슨 말이에요? 모를 거예요. 시리나 이런 픽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한 몇 가지에 대한 답변만 학습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특수한 고기에 맞는 질문,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물어볼 만한 듯한 그걸로만 학습시킨 거죠. 그래서 그 이외의 질문이 들어오면 도대체 알수 없는 거예요. 얘는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장을 학습했기 때문에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경험했던 문장보다 더 많은 문장, 경험이 더 많은 거예요, 저희보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을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사실은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활용할지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썼잖아요.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교수님들이시니까 교수님 강좌를 가르치는데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어떤 애가 있어요. 들었어요. 미리 수업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AI 학점도 똑똑해요. 걔가 말을 할줄 알아요. 근데 걔가 조교를 맡기로 했어요. 그럼 걔한테 뭘 시킬 것 같으세요? 수업에서? 그거를 얘가 해줄 수 있거든요. 더 잘. 그리고 모든 곳에 대해서. 제가 요거는 재미삼아 놓는데 우리 이 광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진짜예요. 다 돼요. LLM 지금 챗GPT가 된다기보다는 이 챗GPT를 활용해서 응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무지무지하게 많이.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에 드는 이런 게 될까 하는 질문을 다할수 있다. 저는 요걸 시키고 싶어요. 사실 강의 내용을 우리 강의 한번 하면 또 반복하기 너무 싫거든요. 강의 한번 한 다음에 학생들이 질문 들어오면 걔 수준에 맞게 다시 누군가가 설명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칭찬하는 게 제일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죠? 왜냐면 별로 그렇게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 교수님들, 그 학생들 평가 시스템 중요하지만 자기한테는 교수님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죠? 자기의 그 지식 확장에는. 귀찮아요. 아까 서술형 과제 채점하라고 봤죠? 수학 문제. 됩니다. 가능해요. 지금 여기 질문을 그 하성욱 교수님이 올린 거 한번 볼게요. 지금 교수학습센터에서 클래스업이라는 거 관련한 그뭐 한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그 하면은 참 편한데 만족스럽지 좀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기능도 챗지피티가 할수 있는. 당연히 되죠. 얘는 하는 일이 그건데, 무슨 질문이든지 답변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되죠. 그리고 그 이혜영 교수님께서 쓴 거를 한번 볼까요? 너무 길어서 근데.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워드에서 공백방 5000자 등을, 아마 이건 본인 강좌에서 쓰시는 그, 네, 그러니까 공부시키는 방법 같아요. 500자 정도로 제한형 주제를 구글, 유튜브, 네이버, 챗지피티에서 위스에서 한 걸 검색한 다음에 전천 과정, 어떻게 내가 정리를, 맞아, 처음에 이랬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요약했고, 정리가 됐는지를 구글 유튜브에 검색해서 챗지피티에서 또한 SEO 정도 체크하고 번역 어플도 써서 영어 키워드로 위에 플랫폼에서 동시 유사한 검색어 챗지피티에서 하고 한두 가지 말씀을 위해서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요 문장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문제식 거기다 넣으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넘어야 될 상품 벽 중에 하나인데, 현재 하고 있는 거를 ChatGPT를 사용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굉장한 오류예요. 뭐냐면, 옛날 방식을 최신 방식의 도움을 받아서 옛날 방식을 학습시키고 싶은 건데, 이게 이제 필요 없어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를 쓸 줄을 몰라도 되는데, 주사를 두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계산기로 확인하면서 주사 공부하기에 해당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학생들을 주사 공부시킬 건데 옆에 컴퓨터 놓고서 그 주사니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면서 공부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사를 버려야 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예가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내가 하고 있는 학습 방법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시대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한테는 검색을 해서 요약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거를 얘가 다 해주니까, 챗지피티가. 검색, 요약, 말하자면 그 리즈닝까지 다 해주니까. 이거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사실은. 이걸 그럼 어떡하지? 이걸 더 이상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사실 이런 과목들이. 근데 이게 요 과목만 그럴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강좌에서 이런 현상들이 부분 부분이 있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없어진 건데 이걸 계속 가르쳐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뭘, 그거를 대체하는 말하자면은 챗지피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아주 심각하게 돼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 연구모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거 진짜 필요한가? 이거 버려야 되나? 아니면 이걸로 어떻게 활용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 대학교 강좌에서 교수자는 어떤 질문을 학생이 구체적으로 던져낼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 가장 많이 쓰면서도 잘 모르면서도 한다고 착각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창의력 키운다고 그러고 상상력 키운다고 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한다고는 해요. 근데 그리고 그게 뭔지를 모르면서 그걸 한다고 해요,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딜레마죠. 특히. 네. 이것도 꽤 애매한 질문 같아요, 솔직히. 과연 상상력을,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걸 키워야 되나.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상력은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새로운 조합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예제, 그러니까 프롬프트에서 퓨셔 러닝처럼 많은 예제가 있으면 정확한 판단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챗GPT가 주는 어떠한 답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다시 말하자면은 그 여러 가지 답변을 말하자면 다시 말하자면은 그 요청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요. 근데 사실은 그뭐 아주 솔리드한 답변은 없는 상황인 건 확실해요, 지금요. 그렇지만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도우미가 생겼고 공짜예요. 정말 정말로 공짜고 더 똑똑해질 거예요. 점점 지금 한두 달 사이에 계속 업데이트 되거든요. 모든 그 이러한 그 챗GPT도 GPT-4가 나왔잖아요. 3.5 지나고 그리고 구글에서 바드라는 거 자기는 더 잘한다는 게 나왔고 또뭐 앤트로픽이라는 또 회사에서 클라우드라 2라고 또 나왔어요. 여기 OpenAI의 개발자들이 싹 보니까 할줄 알겠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독립해서 회사 또 차렸어요. 그런데 OpenAI의 100배 크기로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아예 상대가 안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우리 거는 책한번 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라는 걸 이렇게 지금 선전해요.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서 못 써요. 영어권만 그 뭐죠? 영국과 미국하고 영국만 쓸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고요. 자, 어느 정도까지 요즘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하면 참 좋아요. 제 경험인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찾아보세요. 한달 전,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들은 최근에 다 나왔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정도면은 문서도 문서지만 유튜브 저는 강의를 유튜브에 다 올리고 제 강의 준비할 때 외국의 유명한 그 대학의 교수님들 강의를 유튜브로 공부를 해서 강의에서 강의 교재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너무 지겨울 수도 있어요. 요약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게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런 거 만드는 거 없나?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챗GPT for 유튜브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설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 저기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제가 아, 제 어카운트가 이건데 여기에 유튜브 아마 제가 유튜브를 실행시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강의 하나 볼까요? 요 강의 하나를 볼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설치를 하잖아요, 만약에. 설치를 하면 오른쪽 위에 저처럼 챗GPT 뭐 유튜브라는 게 생기고 요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요약해줘요. 오른쪽이 지금 요약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핵심적인 키포인트 5개를 해요. 근데 이거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유료. 대신 그러면 돈을 받아요. 기본적으로 5개만 이렇게 놓고서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거 지금 영어로 돼 있어서 그런 거고, 영어로 된 그것도 한글로 바꿔서 보여주기도 해요. 말하자면 그 브라우저에 따라서 보면 다른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참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올렸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무도 안볼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막 올려놓거든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ChatGPT is changing classroom forever라는 이런 그 어떤 이건 ABC 뭐 ABC 방송국하고 유튜브하고 이제 한참 만드는 에듀케이션의 그 레볼루션에 관한 그런 그 유튜브예요. 근데 9분짜리인데 이것도 잘안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그냥 해놓은 거예요, 제가. 요걸 눌러서. 그럼 가보면 거기에 요즘에는 어떤 일이 날 거냐고 여기 써 있냐면
이거는 그거를 또 한글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유형은 70개월에 AHS 개인화된 학습경험과 학생 지원을 제공해서 교육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강제력을 한그 패드고시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다들 사실은 교육학하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어요. 챗GPT에. 왜냐하면 오 이거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이 필요 없는데 오 이거 어떡하지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그 왜냐하면 여기서 특집으로 다룬 거예요. 방송국에서 학생들 학습 패턴 분석 가능하고요. 맞추면 튜토링 가능하다. 이제 알게 된 거고요. 등등등. 자동 채점 실시할 때 교사는 좀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등등등. 뭐 심지어는 뭐 그러잖아요. 대학의 반 분명히 없어진다. 수년 안에 뭐그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How AI could save education. 이건 그칸 아카데미 그 창립자 그 친구가 거기 테드에 나와서 톡한 거예요. 근데 뭐 보면은 또 십몇 분짜리인데 요약기 거예요. 교육 하게 되는 거 아니고 교육이 오히려 더 잘될 거다. 걱정 말아라.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개인 투표 가능하고 학생이 뭘 잘못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냐 이런 거죠. 또 이거는 아니나 다를까 유펜의 와튼스쿨에서 AI 어떻게 학생과 교사가 활용할지를 2주 전에 올렸어요. 알고 보니까 최근에 딱 떴어요. 여기서는 시리즈로 나오는데 비디오가 인스트럭터가 쓸 방법 그리고 학생이 쓰는 방법 예제 몇 가지 이렇게 올려줘요. 그걸 활용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올려놓은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괜히 뭐탑 유니버시티가 아니더라고요. 스탠포드는 한 벌써 수개월 전부터 몇 주에 한 번씩 계속 서밋 미팅을 하고 있어요. AI 에듀케이션. 그래서 초청한 사람들이 저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태제대학 들어보셨어요? 태제대학? 요즘에 그 미네르바 흉내낸 미네르바가? 미네르바가? 미네르바 대학인가요? 아니, 이름이 애매하네. 미네르바가 뭔지 하여튼 무슨 그런 대학이니까 외국에 그 있잖아요. 네? 캠퍼스 옮겨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그거 흉내내면서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9월 달에 지금 말하자면 개교하죠? 그거를 말하자면 취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염재호 총장님의 얘기를 쫙 정리한 거예요. 비디오 보세요. 근데 보기 싫으면 요 요약본 읽어본대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요거는 뭐 굉장히 테크니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LM에 하나 갖고는 부족해요. 사실 이제는. 이 LM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해서 아니면 그 교육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게또 다른 스토리예요, 지금. 근데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랭치. 이거는 뭐 AI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걸 관심 가져도 되고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 거지만 방법이 자꾸 개발되고 있어요. LM을 그냥 쓰면 안 되겠다.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어떤 응용을 해보자라는 거참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프롬프트, 그러니까 기본은 그거거든요. 질문하는 사람한테 하는데 질문을 넣을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무슨 뭐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방법들을 처리하는 거죠. 대량의 그런 데이터 처리가 다 되도록.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들에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응용되겠구나라는 그 솔루션이 툴이 막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아까 그 유튜브 서머라이제이션 그거 같은 거 그런 종류의 툴들이 이제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은 많지가 않아. 왜냐면 지금 막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아마 우리가 그이 연구 모임 시즌 2 다음 그 방학 때쯤이면 수십 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그거를 한두 번좀 써보고 그거를 공유하면은 이제 그 대학 교육에선 어떤 걸 써야 되는구나라는 게딱 나올 겁니다. 사실은. 그 지금 거기 교육센터에서는 클래스룸이라는 걸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근데 시작 자체가 그 이전 그 제너레이션 거예요. 그러니까 AI 전이에요. LLM 전.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거는 그 방법론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적인 거죠. 그래서 그 거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근데 지금 프리로 나온 것들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게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버려라 뭐 쓰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자꾸 확장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추가 기능이 가능한 거는 얼마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해 가면서 근데 이거 활용을 하려면 쉬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저는 그겁니다. AI 전공자도 그러니까 그 지능이 뭔지는 몰라요. 절대 몰라. 뭐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고서 저 사람들은 뭐할 거라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능적인 행동을 흉내내는 방법만 찾아낸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목적은 이루었으니까. 그것만 계속 가지고 할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그 챗GPT 같은 이런 그 LLM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얘가 그 논리적인 그 생각을 한다는 거는 확인됐어요. 지금. 논리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만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교육에 엄청 도움이 될 거란 얘기죠. 혹시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네. 슬라이드 메인 텍스트 런 썼잖아요. 네. 한국의 스포츠 프랑스의 스포츠 파리 그런 방법으로 텍스트 런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원어학에서 텍스트 런을 한 단어가 말이라는 다른 말 앞뒤에 단어의 문장의 그 어떻게 조합되는지 예,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지금 다 알아듣는 아, 그렇죠.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뱅크 오브 워러라 그래가지고 뱅크가 은행도 있지만 뚝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 문장에 물이나 무슨 뭐 farm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 관련된 얘기가 그러면서 뱅크가 나오면 나 그건 다 알아요. 예, 네, 그럼요. 아니요. 그 정도는 여기 컨텍스트 워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문장 하나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 걔도 이해해요. 이게 뱅크구나. 어느 뱅크를 나타내는구나. 그런 것들은 그 아마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리될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알아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총기류를 만들었을 때도 이건 절대 말하자면은 그 사냥하는 데만 써야 되라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범죄에 쓰잖아요. 범죄에 쓰는 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거를 룰을 정하잖아요. 그런 식하고 똑같이 그런 bad example이 나올 때마다 착착착 이렇게 정리해 놔야죠. 그걸 미리 알아서 이렇게 하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사람의 그 나쁜 쪽으로 활용하는 그 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걸 예측할 수도 없어요. 어떤 나쁜 식으로 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차차 정리해 가야죠, 그거는. 근데 그거는 별로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왜냐면은 다들 그런 거 싫어하는 거는 다 알아서 정리하니까요. 그런 그, 아니면 그 어떻게 법률적인 거, 이런 거, 사회적인 거.
그런 거는 그 추후에, 그러니까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해야지 우리는 활용 쪽을 더 해야 된다고 봐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공에서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그걸 조금만 자꾸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더 유익하게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챗GPT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예를 들어 책한 권을 쓰고 싶어서 솔직히 제대로 된 주택이라든지 내용들에 책한 권을 승부시켜서 학생들이 우리 사용할 수 있는 네. 저만의 AI 시스템을 만들 수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드릴 수도 있는데 더 쉬워요. 새로 안 만들어요. 그냥 책이 어디 있다라고 링크만 가르쳐줘요. 그럼 얘가 가서 책을 보고 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참조 링크를 책을 PDF 파일에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 지금 얘가 번역을 했으니까 서머라이즈 한 거랑 똑같아요. 너 이거 서머라이즈 한 것처럼 책을 보면서 요 책에서 학생 질문에서 이걸 이 내용 상에서 답변해 하면 여기 들어가서 보고 관련된 내용 찾아서 답변해 줘요. 위키피디아도 다 돼요. 검색 다 돼요. 그렇죠. 아까 보여드린 게 파이썬이잖아요. 그걸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찾고 있는데 사실 다 있어요. 근데 다 그거는 100원 따는 걸 가지고 유료로 해놨더라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금방 떠요. 이제 책 같은 거책 넣으면 질문하는 사이트 분명히 뜰게요. 제 예상에 맞으면 나중에 저한테 복제를 해요. 한달안 걸려요. 분명히 나와. 어디가 있어요.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미 가능하다니. 그러니까 안 쓰고 있고 잘못쓸 줄을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방법은 다 돼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솔직히 진짜. 근데 이거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뭐 새로운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은 항상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근데 어차피 가야 할 길은 빨리 취하면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는. 저는 이게 대학교가 지금 정말 밀고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이것만. 왜냐면은 점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모든 학문 분야에 정말 스타 플레이어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유튜브에. 그 사람들 강의가 제일 라는 강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도 못하는 교수님들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막. 근데 학생들이 그때는 갭이 있었죠. 영어로 돼 있네. 이거 잘 이해도 안 못하네. 근데 거기를 메꿔줘요, 챗GPT가. 요약도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10살짜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설명 다시 해볼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얘가 다시 할수 있어요. 아직은 그걸 몰라서 못하는 거지만. 그러면은 이해도 훨씬 빨라지죠. 그리고 그거를 교수님들이 숨길 게 아니라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건 다 아니까 이제는. 어떻게 활용해야지 이거를 얘네들한테 훨씬 더 말하자면 잘하게 할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거. 왜냐면은 이제 답은 제출해서 받는 답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할수 있게 되니까. 아마 평가 방법은 완벽하게 닫아줘야 될 거예요.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면 평가를 하지 말아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잖아요. 수업을 들어본 적 없는 애도 더 정확한 답변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받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거기서 독특한 평가 방법, 독특한 교습 방법, 독특한 학습 분위기, 이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상상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한테 저는 그러려고, 그러니까 아직은 저도 불가능은 아닌데
질문을 던지되 니네 반드시 챗지피티 써라 하고 싶어요. 그 대신 이해해서 니가 니 말로만 얘기하지 이해가 안 되면 넌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들. 그러면은 주저할 거 없이 그냥 답 나오고 막 질문. 그러니까 질문을 만너 한번 질문해 볼래 하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챗지피티 써라 시키고 싶어요. 무슨 질문이 가장 좋을까? 이러이러한 분야를 공부하는데 그 질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용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일방적인 그 지식 주입만 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인터랙션 하면서 디스커션 하면서 질의응답, 질의응답 해야 되는데 질문이 안 생각나는 답변도 생각나는 그러니까 맥이 딱 끊기니까 이게 공부 잘 끝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채워줄 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질문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건 아닌 거. 근데 그런 거를 많이 공유하다 보면 감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더 창의적이고 예전에 해본 적 없는 이런 교수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러한 용례 또는 그러한 토의가 이루어져야죠.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그래서 시즌 2를 한번 조금 기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한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이것저것 조금이라도 실험해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또 해봤더니 이거 좋더라. 이거 해보세요라고 권한다든지 이런 사이트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이 사이트 찾았는데 이거 써보세요. 이거 좋다요.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진짜 챗GPT를 좀 많이 써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막 써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아까 그 챗봇 그거 하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진짜 저한 충격이었어요. 열몇 줄로 챗봇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그게 어떤 프로그래밍이 아니라는 거죠. 알바온 학생들한테 지침을 잘 내리면 잘 따라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반드시 요거 보고 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얘들. 메뉴 꼭 보고서 주문 받아. 요거 세개 주문 받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사람을 쓰겠어요? 지금 이게 텍스트로 되지만요. 지금 위스퍼라 그래가지고 말다 이해해요. 요즘에. 그 오픈AI 위스퍼를 쓰면 말로 하는 거. 텍스트. 됐어. 55분 이래서 질문이 더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제가 또 다른 세미나 5시에 있는 관계로 녹화를 중단하겠습니다.